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부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스트릿 댄서 파핀 현주 씨 그리고 국악계 프리마돈나 박예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널. 예. 유. 어쩌다 마주친. 오. 예.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니 yeah! 히하! 박예리 쇼미어 문워크!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자, 우리 파핀현준 씨는 워낙 춤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박예리 씨가 춤을 이렇게 잘 추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박예리 씨 몸 안에 그 힙합 DNA가 있습니다. 아.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는 몰랐고요. 제가 춤을 잘 추는 건 아니고요. 네.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그걸 잘한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두 분이 진짜 같은 계통의 예술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제가 국립극장에서 국립창극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네. 우리도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멋진 공연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캐스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파핀현준 씨였어요. 와, 그게 인연이 됐구나. 네.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 연습 그 미팅 때 네. 박예리 씨를 처음 그 뵀는데 그 행동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정말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단아하고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고민한 끝에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누나를 누나 이상으로 좋아해도 될까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알았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